기재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70%만 줘야 된다고 미통당과 같은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재부가 보수 경제통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계속 적자 재정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건전 재정이 아닌 적자 재정, 어제 내가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재정을 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했냐. 이제 이게 단독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에게 여기가 기재부다라냐 이렇게 두 차례나 격노했다. 이런 사실들이 어제까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뒷받침을 해줘야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심지어 재난 긴급자금 지원에 야당 합의까지 받아오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재부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기사를 보면 정세균 총리가 여기가 기재부다라냐 홍남기 장관에게 두 차례나 격려했다. 정 총리가 재난지원금 절충안 수용 제안하며 홍남기 부총리를 질책했다. 22일 오전 후 두 차례나 불러 사안의 긴급성 설명하며 기재부의 양보를 설득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기부금 검토 힘실어주며 당장 조율 압박하고 그래서 그 총리의 거듭된 압박에도 뒤늦게 지급에 동의했는데 보도자료 배포했는데 더 과관인 건 미통당의 합의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검찰에는 윤석열이 또아리를 들고 쿠데타 검찰이 법무부 장관 지시도 안 듣고 감찰 허락 해도 듣지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거 적폐청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요. 대한민국 그 어떤 정부 부처의 고위 국장이나 이런 과장들 성향이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둘러본 바에 의하면 토착 외고도 있다. 일본에 가서 유학해가지고 일본의 매수된 자들도 있다. 수없이 많다.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심지어 어떤 정책을 제안할 때 그걸 갖다 빼돌려서 다른 데로 먼저 주는 이런 짓을 하는 간자 같은 짓을 하는 고위 공무원도 있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간첩 유석춘 같은 학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있는데 이 기재부 장관이 그런 어떤 그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건전 재정 이것만 주장하면서 지금 총선에 승리한 민주당의 당론이고 당정회의 결과 전체 지급자로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당연히 따라줘야지. 이게 지금 홍남기라는 사람이 이게 기재부의 어떤 예산을 꽉 잡고 발을 묶는 짓 아니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보수 정부가 아닌 진보 정부라고 모든 세계 언론들도 얘기하는데 진보 정책을 쳐야지. 진보 정책을 안 펴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보수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어린아이들 그 점심도 골라서 주자고 했던 오세훈 같은 자가 있는 당에 그런 당론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이 홍남기라는 사람이 이걸 제안을 받을 때 미통당의 합의를 받아와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죠. 자기가 뭔데 대통령도 아닌데 받아와라 마라 하냐 이거죠. 그 정 총리의 분노가 왜 나왔냐. 홍남기가 당의 조율안을 거부하자 정 총리는 이 정도로 완화디난도 못 받겠다는 것이냐. 여기가 기재부에 달하냐. 이렇게 언성을 높였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는 끝내 답을 하지 않고 또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 총리가 아래 부하 하급 자기 밑에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이나 마찬가지죠. 부총리고 총리니까. 그래서 수용한 것을 알겠다. 그리고 단호하게 매듭 지었고.
그래서 이유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기부를 받는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정 총리도 그렇게 됐다 발표까지 했는데 홍남기는 같은 날 오후에 또다시 재정건전성,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반대할 기미를 보였고 총리가 정 총리가 홍남기를 불러 강하게 질책하며 중재안 수용을 못 박았다. 예, 이중구 교수가 건전재정과 적자재정에 대해서 어제 제가 글도 일일이 다 읽어드렸어요. 지금 홍남기의 행위는 가관이다.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23일 다시 홍남기가 또 반발을 하고 기존 입장을 또다시 고수하고 그러자 다시 공개적인 질책에 나섰지.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조율된 공식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공직자들이 기재부는 상관없다. 기재부는 입장에 변한 게 없다 등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거죠. 기재부가 대한민국에 정부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된 기관도 아니고 무슨 감사원도 아니죠.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정부 부처의 한 부서일 뿐인데 딴지를 거는 거는 이게 결국 누굴 도와주는 거냐. 미통당 도와주는 일이죠. 저는 홍남기 부총리 재정기획부 장관이 수구적인 그런 성향이 아닌가. 이게 얼마나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인지 여러분들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총리가 발표하고 정부서 그렇게 한다. 또 여당이 발표했는데 갑자기 기재부에는 상관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거 없다. 지금 미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 채무가 우리보다 일본은 5배나 많고 우리는 40%잖아요. 국가 채무. 근데 OECD에서도 60%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나라 말아먹을 일이냐 이거죠. 정세균 총리의 강력한 압박에 백기를 든 것이다. 아니 이게 백기를 들고 말 게 뭐 있습니까? 결국 이준규 교수의 말을 들으면 건전재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뒷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건전재정을 주장해서 경제가 나빠지더라도 나는 뭐 건전하게 살림하자 비단지고 이렇게 했다. 적자재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탓을 들을 수 있다. 결국 홍남기는 나중에 자기가 잘 되면은 공은 인정받겠지만 잘못됐을 때 설거지에다 그릇을 안 깨려고 아예 설거지까지 안 하려는 이런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없죠. 정 총리가 홍남기에게 화를 내면서 당정간 이견을 중재하고 나선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문재인 대통령까지 관여를 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간의 설득전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참모들과 회의에서 당정 주요란이 기부금 검토 쪽으로 큰 가닥을 잡아줬다고 이렇게 정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있었다.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반대하니까 홍남기가 대신 떠안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저보고 왜 그러나는 이야기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당정 조율안에 힘을 실어줬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홍남기는 끝까지 반대했다. 윤석열과 다를 게 뭐 있냐? 둘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얕보고 미래통합당의 눈치나 보면서 심지어 윤석열이는 미래통합당과 수구 언론들과 야합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는 문재인 대통령 탄압의 그런 음모까지 꾸렸다 이런 의혹도 있는 것이죠. 기재부는 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참 우리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얘기를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문 대통령은 그 다음 날인 22일 회의석상에서 긴급지원금 논의를 어쨌든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하며 시급성을 또 재차 강조했죠. 근데 22일 날 홍남기가 그런 일을 벌리고 정세균 총리가 화를 내서 여기가 기재부다라냐. 그래서 홍남기를 향해서 두 차례나 격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빨리 당정 의견 따르라고 압박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두 차례나 기재부에 또아리 들고 있는 수구적인 이런 고위공직자들.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대부분 보수를 넘어선 수구 성향들이라 거기에 공부한 이 경제통들, 경제관료들이 보수적이다. 윤석열, 검찰 얘기 아니라 기재부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홍남기 장관은 끝까지 미래통합당과 합의까지 해와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이 미래통합당과 짜고 청와대 수사하고 했듯이 미래통합당이 당정 합의해오라 하니까 홍남기가 거기서 분란을 일으켜서 미래통합당에 빈밀을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홍남기 어떤 소신으로 했냐 아니면 미통당과 암묵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냐 정말 중요합니다. 적폐들이 정부 부처에도 곳곳에 숨어서 야 대통령은 5년만 있으면 물러나고 우리는 평생 철밥통이야 이러고 협조도 안 해준답니다. 이거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자 가운데 토착외구가 많이 있는 이런 토착외구들도 출연해야 되고 진보 정권에서 미통당 같은 수구 정권의 정책을 고집하는 이런 장관들도 우리는 개혁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